관세음 보살도 인도말로는 세상을 굽어보시는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이런 뜻이야. 주님 하느님 실제로. 재밌죠? 네, 관세음 보살이 그 관자재 보살, 원래 관자재 보살이 더원 이름이죠. 관자재 보살. 그래서 그이 우주를 굽어보시는 관, 우주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느님. 관세음, 관자재 아무튼.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재밌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전 지구적으로 인류 중에 가장 성령의 뜻, 아버지 뜻을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발현한 위대한 인격자가 있다. 성자죠, 성자. 성부 성령이 아닌 성자 중에 성자 하면 그 십지보살이에요. 그 양반이 온 인류의 사실은 리더입니다. 현재 그 양반이 전이 우주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다른 우주는 모르겠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는 아무튼 그분이 대통령인데 안타깝게도 전 지구적으로 그분 자체를 모실 때 이름이 다 찢어져 있어요. 사실 이름부터 회통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종교 위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하고 아무튼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꽤 회통할 거라는. 이건 자, 실제 여러분 하나님, 우주 하나님은요, 인격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요, 인간 중에 하나님을 말해요. 인간 중에 인격 가진 존재 중에 제일 꼭대기. 그분이 우주에 있겠죠? 아니, 돌을 닦으실 때, 우리가 돌을 닦아보면 알잖아요. 레벨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화엄경의 십지보살이 어떻고, 뭐 예수님의 경지에 대한 얘기가 어떻고 하려면, 여기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야 알겠죠? 인간 중에. 인간 중에 우리가 말하는 도는요, 다 인간 중에 가본 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형의 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형의 도도 인간들한테, 인간들의 마음에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에 자기 마음의 도를 제일 그대로 나타나게 했던 존재가 쉽게 말하면 십지보살이고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워야 될 분이 하느님만이 아니라고요. 우주 하느님만이. 인간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요. 우리는 인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보살들을 파견하고 성자들을 파견해서 인류를 계속, 인류 영성을 끌어올리고 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게 사실은 지구에 살지만 우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주의 제일 중심에서 인류를 경영하고 계실 위대한 성자 중에 성자랑 주파수를 계속 맞추면서 가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동양에서 그런 분을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환인 환웅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환인 지상에 파견되면 환웅 이래서 하느님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때 제일 제안하기 쉬운 용어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인데 인간의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하느님하고 구분해서 인간 중에 하느님. 저는 그 표현이 제일 그 무난하다고 봐요. 인간 중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바 신한테 인도에서 비도를 하건 아미타불한테 빌건 예수님한테 그 빌건 다 인간 중에 하나님한테 나는 빌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셔야 되고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하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잡소리로 한 거야. 잡소리가 아닌데. 아니 잡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선에서 돌변했는지 모르겠다. 잘 끊어줘서 때문에 제 얘기 왜 꺼내냐면 쉬는 시간에 꺼내는 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본질을 아시려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 중에 하나님하고 우리는 연합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도를 이렇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부 성령과만의 연합으로는 안 돼요.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 이미 인간 중에 자 보세요. 요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자. 한이 성령이고 요 성령은 근원이 성부죠. 우리 마음 안에서 한 성령입니다. 심지어 에고가 다 달라요. 자, 에고 A, 에고 B, 에고 C, 에고 D 한 성령입니다. 실제로. 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실 때 같은 빛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필름들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에고라
A라는 에고의 필름을 통과하면서 A라는 생각, 감정, 오감이 발생합니다. D라는 에고를 통과하면서 D의 생각, 감정, 오감이 발생합니다. 다 다른 것 같죠? 이 세계에선 다 달라 보이죠? 얘랑 얘 둘이 싸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현상적 관점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일한 한 인식 능력의 작용이에요, 지금. 보는 자리가 다 똑같아요. 거기서, 아, 내가 보네? 라는 생각, 에고가 탁 발생할 때부터는 달라요. 그 이후는 다른데, 그 이전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령이 여러분의 이 에고의 모든 작용을 관리해주는 그 영을 하나씩 갖고 작용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우리 아래아식이에요. 근데 그 아래아식도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특별히 내 에고를 관리해주고 있을 때, 그걸 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차원에서도 달라 보이죠? 근데 사실 같아요. 여기가 중앙 서버고 이게 지역 서버입니다. 같은 서버예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블록을. 사실 여러분이 겪은 일은 우주적 정보예요. 그게 나한테도 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 차원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또 다른 나예요, 진짜로. 예, 성령이 나기 때문에 이 성령 자리가 뭔데요? I am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예요. 요즘 그 우유 광고를 있잖아요. 나 100%. 나 100%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남이란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자리예요. 여기서 100%가 아니고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남이 생겨요. 나와 남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성령이고 한 몸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이에요. 알건 모르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죠. 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사실 한 몸이에요, 원래. 근데 교회 공동체 사람들한테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당신들은 알지 않냐 이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 한 성령 한 몸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뿐이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승가인 것뿐이지 일반인도 원래 하나예요. 그냥 원래 하나인데 하나인 줄 안 사람들의 모임이 자 이렇게 모여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지금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역량 차이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역량 차이가 있다는 거를 나만이 전부인 줄 알 때는 내 역량의 부족은 내 우주의 그러면 부족이죠. 안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역량이 부족하면 이 부족을 통해 하늘이 또 한 몸이니까 손은 손 역할, 발은 발 역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맡은 배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이 전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고 막 싸우면 망치는 거고 함께 팀플레이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강조하면 이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사도바울이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진짜 성령을 깨닫고 살면요 알아져요. 남이 또 다른 나라는 걸 알아져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리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치면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끝이다. 하나님 사랑도 다 여기 다 들어있다. 이거면 끝이다. 아까 제가 한 얘기 사도바울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낸 게 이 양반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난번 강의한 에베소서에서 주장한 겁니다. 한 성령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 리더도 한 명이다. 리더가 누굴까요? 리더가 성자예요. 성령을 제일 온전히 구현한 인격. 어차피 성부 성령은요 우리 전체 안에 하나로 있지만 그 자리는 무형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이렇게 팀을 짤 때 우리 현상계에서 리더는 누굴까요? 성자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 가서 하나님을 뵀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성령 성부를 만난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에요. 뭐 장로 24명의 장로가 포위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실지 누가 앉아 계셨겠어? 24 장로보다 위인 그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성부 성령도 강조하고 성자도 강조하고 싶어서 둘이 찢어진 거지. 실제로는 우리는 자 성부 성령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인간적 조직으로 할 때 리더는 누구냐? 인간 중에 리더는 누구냐?
인자가 해야죠.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본인을 제일 강조하는 게 본인을 신의 아들이라고 강조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냐?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사람의 아들.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유대교 전통에서 인자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마지요. 마지. 사람 중에 제일 아버지 뜻 그대로 살아가는 마지. 자녀들의 심판권까지 갖고 있는 형제. 완전 마지죠. 고 인자라고 자기를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관점하고 좀 달라요. 사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보고 싶으신 거고. 근데 저는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고요. 구분하자고요. 사도들이 이걸 섞어버려서 좀 헷갈리신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게 된 부분이. 성부 성령은 우주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용을 말하고요. 본체와 작용, 성부와 성령은. 성자는요.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 인간적인 하나님도 본체가 뭐예요? 성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그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 지금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종교인들은요. 아미타불이건 시바신이건 우리 동양의 환인이건 환웅이건 다 좋습니다. 그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최고의 영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계신 하나님 자체인 말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합해야 돼.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뒤에 막 부추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나랑 연합하라고. 나랑 연합해야 된다고. 내가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이 부분을 막연하게 예수님한테 빌면 뭐든지 이루어줍니다가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줄게. 무슨 욕망의 그 해방구입니까? 예수님이 돈이에요? 돈보다 더한 욕망의 어떤 그 수단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2번 읽어볼게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우린 왜 연합해야 되고 어떻게 연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근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아요.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자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 보세요. 우린 A라는 인격이죠. A가 자 예수님 A, B, C, D 그러면 예수님은 제 가운데 그려볼게요. 예수님도 또한 가운데 있는 인격이에요.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럼 E라는 인격과 A라는 인격은 분명히 둘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격이에요. 그렇죠? 연합하라 그러면 어떻게 연합해야 될지 실제로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모르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나 모르는 척 할 거라고 이미 경고까지 복음에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실 거냐 여기서. 이걸 못 풀어내면요. 여러분 일생을 갖다가 거기 투자해도 답 안 나옵니다. 정확한 투자가 아니면 답 안 나와요. 정확한 변수 트임만이 답을 끌어내요. 자, A가 E랑 연합하려면요. A는 무조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E라는 또 다른 인격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계시면 이미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럼 모든 사람 중에 특히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인간 중에 제일 끝까지 가신 분하고 연합을 하면 자, 이게 예수님 아니라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D가 여러분 가족이에요. D랑 나랑은 다른 인격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I am 상태죠. 일체를 몰라 하고 들어가서 일체를 몰라라는 판단 중지하고 우주가 둘이 아닌 나 100%인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 생각 일으켜서 남을 세워도 돼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서 있으니까 남 D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우리 함께 잘 살자. 하고 싶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요게 요렇게 연계 통신으로 영향이 갑니다. 왜? 원래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서 이 성령이 그런 식의 생각을 일으켜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뭔가 남한테 긍정적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내가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요사, 성령과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잘 되라고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나서서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선한 역사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걸 또 수용하기를 기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치료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의 다리를 만졌죠. 남의 다리예요. 내 다리가 아니라고요. 깨어서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랑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이 사람 다리고 이 사람 다리 내 다리인 상태에서 나아라라고 해야 이게 영향이 가요. 안수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못 줘요. 영향 줄 수 있죠. 성령 받아라. 아프게 때리네.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 영향 말고 성령을 통한 영향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난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염하면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카르마에 맞으면. 이 사람이 뿌린 대로 이 병을 계속 아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만나는 돌아가신 분도 성령 안에서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 보고 싶을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어머님 잘 지내시죠? 뭐 건강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깨어서 해요. 그럼 꼭 직접 전달한 것 같이 마음이요 든든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면 둘이 아닌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일체가 나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한마디 하는 거는요. 이 성령을 못 느끼면서 여기서 100마디 해봤자 영향이 안 가요. 그렇죠? 성령도 모르는데 주여 주여 우리 자식 뭐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말 안 듣죠. 근데 내가 깨어서요. 자 깨어서 이거 하나 또 힌트예요. A가 깨어나서 성령과 접속되는 순간 이 A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공, 복공, 구공의 변화들이 다 일어납니다만 기독교적으로 말해볼게요. A가 깨어서 성령과 접속하는 순간 A가 나는 내 에고의 독자적 삶인 줄 알았는데 딱 연결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 거라는 게 나와보여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일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내 것 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우주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전체가 한 몸이에요. 하나님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소유도 하나님 소유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뒤로 바뀌는 게 이게 칭의예요. 요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칭의 하나님 자식 됐네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됐네. 근데 성화. 근데 아직 자식은 됐는데 면허증은 나왔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장롱 면허죠. 자식은 됐는데 진짜 자식답게 사내까지 가면 성화예요. 저게 다예요. 칭의 성화. 하나님 자식 됐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접속이 돼서 연결이 돼서 인류 전체 작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우리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네 거 내 거 따질까요? 내 역량이 부족하네 뭐 하네 내 재능이 탁월하네 남보다 이런 소리 하는 것보다 뭐 할까요? 내 재능, 내 역량 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빨리 파악해서 그거 해드리는 게 효자, 효녀 되는 길이란 걸 알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에고의 소리가 낮아지고 참나가 내 안에 성령이, 참나와 성령이 확연하게 등장하면 나는 전체와 하나로 연결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무슨 게임으로 치면 아무튼 다른 게임에 접속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게 세상살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근원적인 게임의 본래 게임에 접속을 해버리면요. 근원적인 게임에 이걸 우주적인 게임이에요. 딱 접속하면 내 캐릭터의 이상부터 다 다시 잡힙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찰나를 체험하더라도 찰나의 요구를 체험합니다. 근데 찰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완전히 굳건하게 내가 하나님과 이 접속이 안 끊어질 정도가 되면 칭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 끊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 감정, 호감의 모든 인격이 성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와 그 능력이 활발하게 일이 가가지고 여기를 바꿔놓기 시작.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할까요? 하나하나 모든 우주의 존재들을 다 근원적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덩어리가 완성되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 천국 둘, 천국 셋. 사실은 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근원에 존재하는 예수님이 불교에서 십지보살에 당한 예수님이 본인이 천국을 선포했잖아요. 여기는 천국 완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연결할 것. 바로 무형의 하나님과 연결이 힘든 모든 인류여 나랑 접속할 것. 내가 천국을 완성했으니 나랑 접속할 것. 이해되세요? 나랑 접속할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바로 빌지 말고
무형의 성령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고 성령을 만나도 또 성령을 만나도요 성화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는지 모델이 없으면 몰라요. 그럼 누가 모델이 될까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모델이죠. 자, 무형의 하나님은 우리 모델이 못 됩니다. 왜요? 조건이 달라요. 우리의 구체적인 모델은 누가 돼요? 인간 중에 하나님이 모델이 돼요. 왜? 하나님은 성욕도 없고 권력력도 없고 명예욕도 없어서 우리 모델이 못 된다니까요. 맨날 하는 말이 뭐죠? 권력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시지 우리 내면에서 권력의 맛을 모르세요 하나님. 그 맛을 모르신다고. 맛을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 권력하면 벌써 아 그렇지 하면 맛을 같이 공감해 주되 근데 그걸 나는 아버지 뜻으로 이렇게 극복했지요. 극복 방안까지 얘기해 줘요. 우리의 모델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연합하라는 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방편은 방편이 맞는데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원리가 들어있어요. 즉 인간은 인간의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대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역량을 다 할 수 있다. 즉 이 인간 중에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로서 예수님을 미리 선정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때 리더감을 세우셨는데 그 리더가 예수님이었다. 내가 그 비밀을 알아버렸다 하고 막 에베소서에서 큰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봐버렸다. 성령 안에서 봐버렸다. 뭐였냐?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더라. 어느 시점에 리더를 세워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미타불이 리더가 돼서 전 우주를 극락화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바로 불성하고 접속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아미타불을 통해서 불성과 접속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만나라. 아니 내가 성령 바로 만나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느님. 그러니까 법신하고만 접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 법 진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색신하고도 접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나와요. 예수님하고 계속 접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힘이 딸리다는 거예요. 성령하고만 접속해서는. 말이 좀 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하고 접속하면 되는데 인간 중에 그 이미 엄청난 성취를 이루신 분들하고 우린 연합해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인류상 존재했던 모든 성자들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리더로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분들은 아미타불로 들으시고 힌두교 분들은 시바신으로 들으시고 또 대종교 철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환웅으로 보시라고 해요. 한백엄 환웅 한 그분하고 연결해 보시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보세요. 우리 민족 3일신고에서 1장에서 3일신고 1장에서 무형의 도를 논해요. 2장에서 우주를 창조한 도를 논해요. 3장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경영하시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논해요. 이게 하나, 셋이 하나라는 사상이에요. 즉 인간 중에 꼭대기가 그대로 우주 하나님하고 하나다는 사상을 우리 갖고 있었어요. 그게 환인 환웅이에요. 낯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철학이. 요 그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 중에 리더,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강조했다니까요. 내가 인자다. 인자랑 연결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연결만 잘하시면, 연결이 잘 될 예수님과 연결했을 때 좋은 거. 첫째, A가 바로 성령과 연결할 때 사실 몰라 하시면 만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방편으로 나를 생각해라. 너희가 직접 보고 들었던 나를 생각해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인류를 너무나 사랑했던 걸 나는 행으로 입증했죠. 행으로 내가 인류 사랑을 입증했고 인류 사랑의 진리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 입증했지 않냐. 나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나를 보고서 믿어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기 좋다. 인류를 사랑하신 하느님이 있다는 걸 그냥은 못 믿겠는데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는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진리가 있나 보네요. 양심이 있다는 걸 모르겠는데 양심적인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있죠. 양심이 있긴 있구나.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구하고 죽은 사람이 나오면요. 양심이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진짜 양심이 실존하는구나.
예수님을 보면요, 사랑이 실존하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이겠구나. 이거를요, 예수님을 통해 믿으면 믿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뭐든지 달라고인데 그 안에는 핵심이 아까 뭐라고요? 성령 달라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선한 게 다 오니까. 온갖 선을 바라라고 한 거예요. 선을 기도하되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 논리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만납니다. 여러분은 별 수 없어요. 자, 인류가 지금 성령을 만난다. 여러분 뭐 잘나서 만나는 것 같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경전 써놨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 성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여러 성자들이 자기 생을 바쳐서 인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가장 성자 중에 성자를 그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린 불성을 만나고 성령을 만날 수 있다라고 확고히 알고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언제 갑자기 아 성령을 만나야겠다 갑자기 하시지 않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자, 만날 때 만나기 좋아요. 방편이 어떤 방, 그러면 이제 이걸 돕는 방편이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기도하면서 성령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에고가. 자, 몰라만 하면 돼요. 사실은 성령 만날 수 있는데, 자, 몰라 하실 때 몰라랑 하면서 같이 해보세요. 몰라 하시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상태, 순수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몰입해 가시되 에고를 쳐낼 때 몰라도 좋은데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한테 다 맡겨버리시는 게 몰라예요. 또 다른 몰라예요. 예수님이 다 맡아주세요. 수고로운 짐 다 넘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다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은 푹 쉬세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오직 모를 뿐하고 존재만 하시면 성령 상태에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상태는 몰라만 하는 거랑 뭐가 살짝 다르느냐?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의 바탕을 둔 몰라이기 때문에 더 든든한 게 있어요. 에고가 더 위안을 받습니다. 몰라랑 같은 원리인데 방편 하나 더 쓰는 거예요. 몰라 플러스 예수님한테 맡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다 맡기시고 아미탑을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나무 아미탑을 하셔도 돼요. 아미탑을께 귀의합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뜻이니까 나무 아미탑을 하셔도 되고 힌두교인들은 나마 시바이 그러거든요. 욕이 아니고 시바 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옴 나마 시바이 그래요. 거기는. 옴 나마 시바이 하면 시바 신한테 귀의합니다예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께 기이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이러죠.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옛날에 인간들 중에 성자들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를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영성이 뛰어나도요. 우주 하느님하고 접속하지 않으면 내 역할을 제대로 완수를 못한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다 하려면 자 하느님 우주 하느님이 성령 성부 성령도 도와야 되지만 인간의 하느님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자세히 얘기 더 드릴 거예요. 드릴 게 더 있어요. 일단 만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 아미탑을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신성한 존재, 꼭 우주 하느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직한 성인, 성자 성인을 염하면서 몰랄 하시면요. 그분한테 맡기면서 가도 돼요. 왜? 우리는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좀 폐 좀 끼쳐도 돼요. 알았어요? 성자 성인들한테 도움을 좀 그분들은 원해요. 그분들은 그게 또 본업이라 원하니까 그분들한테 폐 좀 끼치면서 제 고통 좀 다 맡깁니다 하면서 성인들 나 좀 도와주세요. 성인들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하면서 몰라를 하면 몰라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이 더 오래가고. 그러면서 근본은 몰라입니다만 몰라 하면서 성령과 만나면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난 게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또 잘못 듣고요. 누가 아미타불로 만나면 또 싸워요, 가서. 누가 아미타불로 만나랬어. 성경에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라고 했잖아. 너 악마야, 또 마군이야 하면 그건 또 정신없는 양반이고요. 성령을 만나지도 못한 분일 거야, 아마. 만났으면 그런 말 안 나올 텐데. 제대로 만났으면, 만나긴 만났어도 설 만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이게 선성령이 사람 잡습니다. 제대로 만났으면요, 알아요. 전체가 다 하나란 거 아는데 어설프게 만나면 나만 만났으려니 하는 이런 이상한 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만 만나야 된다든가 이런 식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한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중에 제일 영적 리더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인간 중에 제일 영적 리더로 삼을 만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하고 연합하시라고요. 본질이 뭔지 알면서 연합하시라. 그래야 또 예수님하고 서로 멱살제비 안 하죠. 아미타부라고. 위에 올라가면 한 분일 텐데 밑에서 이름 쪼개서 싸우고 있다는 게 웃겨요. 그렇게 하셔서 연합하시면 자 이게 또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도 끝이 없네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만나자. 성령과 만날 때 인격의 도움을 중재자를 통해 만나면 좋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령하고 쉽게 만나게 도와줄게. 몰라도 잘 되게 도와줄게.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맡기면 도와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지금 성령과 이렇게 만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런 성령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진리 이게 내 안에 이제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은요. 이미 이 성령이 흘러넘쳤던 존재죠. 예수님 안에서는요. 성령이 제대로 역사를 했어요. 내 안에서는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고 있어요. 한 성령인데 예수님한테서는 온전히 드러났고 나한테 못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한테만 내가 기대면 성령의 도움만 받으면 이게 벌써 부족하다는 게 이미 성령이 넘쳐 흐르는 인격이 있다면 그 또 다른 나가 있다면 이 존재한테 도움을 받는 게 편하지 않나요?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왕에 있다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성령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가 성령을 통해서 나랑 접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평안과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원리적으로. 아니 이웃 간에도 기치료 하나를 해도 지금 내 역량이 성령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 서로 이렇게 코드를 뭐죠 주파수를 맞추고 접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가피, 불교에서 가피라고 하는 은총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부처님한테 가피 받는 원리고 기독교에서 예수님한테 은총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는 보장해주고 하신 거예요. 살아서 제자들한테 내 이름으로 간구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내가 누리는 평안과 내가 말했던 진리들을 다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것이다. 지금 얘기 성경 그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보장해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 숨쉬면 나도 늘 함께 거기 함께 있다. 나도 영원히 너희랑 함께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다. 왜? 성령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인격 같지만 한 인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인격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뇌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염체들이 있죠. 수많은 잡념들이 있죠. 우리도 이 온 우주에 수많은 염체들인 거예요. 염체 중에 하나는 맨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럼 인류 중에 누구 하나는 맨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는 기특한 생각만 하고 있죠. 염체 중에 하나는. 맨 착한 생각만 하는 그 마음들은 성자들의 마음이고 맨 틈만 나면 타락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구현되면 어때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 죄인들이 왜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그 죄스러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계 중에도 무련돼서 그런 존재들이 꼭 있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진리의 화신이 있는 반면 성욕의 화신도 있고 분노의 화신도 있고 다 있어요. 배신의 화신도 있고 배신의 아이콘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구현하고 있는 로고스가 배신 이런 거예요. 이별, 배신, 뒤통수, 음모, 꼼수.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걸 알아가는 공부가 아공, 법공, 구공 공부를 통해 우주의 실상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주의 다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의 이 수많은 법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하나 다 한 법계죠.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다른 세계에 살아요. 다른 세계에 사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각자 다른 세계에 살아요. 그런데 이 법계가 사실 한 법계라는 거. 그거 알아내면 견성입니다. 전체가 한 법계라는 거 알아. 근원이 하나라는 거 알아내요.
기독교적으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알아내시지 않으면 이거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반야신경 강의했을 때 안타까운 사연 엄청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40년간 반야신경을 외우셨는데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답니다. 제 강의 듣고 이런 내용이었다니 충격. 제가 절에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충격.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하셨던 거예요. 모르고 하셔도 영험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한 가피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 하셨을 때의 그 가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왜 놔두고 그 막 안 좋게 쓰고 계셨냐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막 집에 핸드폰만 하나만 해도 그렇죠. 뭐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죠. 켜고 끄고만 하고 살고 계시죠. 근데 자녀가 놀러 오면 그걸로 막 모든 걸 해요. 그런 게 있었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 안에도요, 이런 내용이.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신기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얘기.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나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령과 연합해라. 하나로 연합해라. 그리고 내가 성령 줄게. 그리고 성령 받으면 내가 누리던 평안 진리가 그대로 너희한테 카피된다.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지금 다 해놓으신. 그리고 내가 성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하고 나는 영원히 함께 간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지만 전체가 한 몸이죠. 머리나 몸이 다 한 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만 잘하면 우주 전체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는 완성된다. 이게 교회예요, 원래.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면요, 저는 인류 차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 지구 차원이 아닌 온 우주의 교회를 짓자라고 덤빌 거예요. 우주에다 교회를 지어야 돼. 은하계 전체에다. 은하계 전체를 구원해야지 그 속좁게 지구 그것도 뭐 이렇게 땅덩어리 우리 동네. 동네 교회들 주로 이제 마인드가 동네에 있죠. 인류도 아니고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우주 생명체 다 구원하자는 생명 가진 건 다 구원해 주자. 예, 그런 게 지금 다 똑같은 발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기도를 하지. 기도하겠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라 하겠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얘기 안 해주고 원리도 얘기 안 해주고 왜 해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뭘 얻는지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아미타불이건 예수님이건 누구 한 분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성자면 좋아요. 우주, 인간적인 하느님이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성자하고 접속만 해도요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고 접속한 거기 때문에 다 통해요. 뜻이 통한다고요. 영계는 다 뜻이 통해요. 뜻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제일 성스러운 존재랑 먼저 접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 결국 그 여러분 뜻이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성자한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한테 염하면서 그분을 염하면서 몰라를 하시면요 훨씬 마음이 빨리 보살 중에서도 뭐 지장보살 나는 이상하게 지장보살이 좋대 그러면 거기다 하세요. 단 같은 겁니다. 인간 중에 제일 성스러운 분한테 불성이 제일 온전히 발현된 분한테 접속을 하시고 뭐 제일 온전히 아니어도 아무튼 온전히 발현되고 있는 분한테만 접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요 칠지보살 이상이면 다 성자이기 때문에 칠지보살 이상하고 접속하시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성을 온전히 대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실력차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온전하게 불성을 구현한다고 인정받은 분들이 칠지 이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성자들이 대부분 칠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세계 성자들하고 접속하세요. 단 뜻은 결국 근원적으로는 우주의 제일 리더한테 접속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자 아미타불이건 예수님하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몰라오고 계시면은 더 쉽게 깨어나고 깨어남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예수님만 해도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몰라랑 다 똑같아져요. 예수님한테 다 맡긴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기도할 때요.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나랑 예수님이 둘이 아니라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기도하는 게 예수님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달고 뭐 뭐든지 다 기도하는 거죠. 와. 네. 저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왕 바랄 거면 솔직히 바라시고요. 솔직히 원하는 거 아버지 솔직히 2천 돈 2천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차라리 솔직히 하시고 잔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시고 턱 맡기고 마음이 편안한 지경까지 가시지 못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그냥 욕심의 기도일 뿐이에요. 자 욕심에서 시작해도 우리는 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하시고 아버지한테 다 결과를 맡기고 쉬실 수 있는지요. 평안이 오는지가 관건입니다. 평안이 오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평안이 와야 돼요. 내적 평안이. 맡겼다는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징표예요. 난 예수님을 믿었다는 징표가 뭐예요? 평안이요. 안 믿어요. 예수님 2천만요. 뭐 솔직히 뭐 줄지 알 줄지 뭐 알 게 뭐야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면 평안이 안 오겠죠. 자,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잘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 욕망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지 않으면 하시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저 옆살 옆집 사람을 좀 죽여보고 싶어요. 아니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솔직하게 한다고 해서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할 말도 아니고 인간 중에 제일 마지이신 그 인간적 하나님한테 할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거르시고 인간적으로 공감해 주실 만한 말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도 솔직히 애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힘드십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라고요. 하시되 하고 난 뒤에 평안이 오는 거가 중요하다고요. 그 평안이 왔다는 얘기는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는 기도는 꽝이라는 거예요. 믿고 해야죠. 그런데 양심에 너무 어긋나면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미 찜찜해져가지고 가책이 올라와서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만한 기도를 하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든지지 그냥 뭐든지가 아니다. 그리고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그럼 오면 곧 기도는 잘 된 거예요. 이미 평안이 왔다면 여러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내가 깨어있으면서 예수님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은 성령과 접속하고 내 혼은 예수님하고 접속이 일어나요. 재밌죠? 이게 영과 혼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만 하는 기도도 좋은데 당연히 좋아요. 성령으로만 바로 통하는. 근데 이왕에 성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자 덕에 우리가 돌을 닦았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이미 우리의. 인류의 스승이에요. 저분이.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 갔다 한 분은요. 인류의 통치자이자 인류의 스승이에요. 예언자이자 선지자이고 메시아라고요. 우주적으로. 인류 전체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접속을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하면요. 혼은 성자와 접속하고 영은 성령과 접속하는 이때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 또한 어때요? 카톨릭에서 영성체 한다는 게 예수님 몸까지 먹잖아요, 여러분. 그 떡이 예수님 몸을 상징하잖아요. 영혼 육을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도 뭘까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 우리 A라는 인격이 자 아까 제가 B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제가 E라고 했으니까 E라고 할게요. 성령은 하나죠. 자 영 차원에서 우린 서로 원래 하나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성령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영 차원에서 사실상 하나예요. 그리고 혼 차원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A라는 혼이고 E라는 혼이고 역량이나 재능이 천차입니다. 둘이. 자 그런데 자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접속을 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성령과도 접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혼을 통해 성취된 능력들도 나한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총이요. 그런데 이제 내 육까지 그럼 이런 성스러운 혼이 돼가면 그 성스러운 혼을 담고 있는 육도 예수님하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나를 먹어라 영생에 이르는 떡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떡 먹고 하시는 게 꼭 떡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 육 차원에서 예수님과 자꾸 저렇게 접속해서 살아가시면 이분은 살아생전에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게 돼요. 저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빙의해서 계신다는 게 아니고요. 너한테 빙의해서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님과 접속해서 살아가면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 있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렇죠. 내 육신도 그런 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되니까 예수님과 같은 육신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완벽히 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영향하에 있게 된다. 그 영향하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인간 중에 제일 리더라고 뽑았으면 그 리더와 연합해서 함께 팀플레이를 해야 제일 효과가 좋겠죠. 성과가 빨리 나겠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요거를 다른 종교 경전에서는 잘 안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독교에서는 노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요걸 빠뜨리면은 기독교를 이해 못 하시게 되고 다른 종교를 도와줄 만한 좋은 아이디어인데 요게 빠뜨려지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 불교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불교는요, 아미타불하고 연합해가지고 자꾸 천상에 극락할 생각만 하지, 아미타불하고 연합해서 지상을 극락화할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시죠? 여기를 정토로 만들겠다라고 운동을 바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요, 그냥 인간이 아무나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그리고 그 위대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미타불과 하나로 연결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상을 극락화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상을 극락화할 비법이 있다.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랑 연합하라. 내가 아버지랑 하나듯이 너도 나랑 하나가 되면 아버지, 나, 너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버려. 그럼 지상의 극락이, 천국이 펼쳐진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얘기 좀 다 드렸나 모르겠네. 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만나고, 자, 성령에서 오는 이 평안과 진리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총까지 받으면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개인이 성부, 성령, 성자로부터 어떻게 도움받느냐의 문제고요. 나아가 인류 전체, 조직 전체가, 공동체가 원래 한 몸이니까 이렇게 리더와 하나 돼서 살아갈 때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인류는요, 조직입니다. 인간, 낱개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린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엄청 중요하죠. 조직의 문제도. 조직이 무너지면 한 개인도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예수님과 하나의 조직을 이뤄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걸 강조했던 이유예요. 다 교회 나오게 하려고 수쓰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진짜 뭔가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인류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벌들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인류는 성자를 중심으로, 성자를 리더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가 성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제일 그 권력의 그 노예로 살고 계시죠.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한테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꼭 낫다고 보장할 수 없는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충성하면서 영적인 리더들한테 충성하자는 말은 또 그렇게 또 뭐 나를 종으로 삼지 말라, 난 자유인이다 이런 건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분들 덕에 노노맹자 성경 뒤지면서 그분들 덕에 진리 배우면서 그분들의 좀 리더십에 리를 좀 따르라 하는 말에는 그렇게 또 우리가 아니다, 막 내가 부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삶은요, 안타깝게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우주 섭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있게 돼 있고 그 리더가 인류 중에 제일 영성이 높으니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도 그걸 구현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각 나라 뭐 이렇게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영성 높은 사람들이 들어서면요, 그럼 그때 이 지구는요 차원이 올라간 거예요. 지구 별 수준이 올라가요. 별 수준이 낮을수록 소시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지상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여기 말씀드린 얘기를요 짧게 정리해 놓은 거 읽고 쉬는 시간 좀 갖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분량, 이 말을 제가 꼭 쓴 게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영성지능의 그 높고 낮음입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선근의 두터움과 옅음 이런 겁니다. 선근을 얼마나 심어놨느냐. 그게 기독교식으로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영성지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즉 영적 역량의 크고 작음 이렇게 풀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러니까 내 개인의 영적 역량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역량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역량의 노골라짐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빡센 이유입니다. 아버지 일인 줄 알면 여러분 느긋해집니다. 회사 하다 사업이 망했어요. 내 사업하는 분은 이제 쓰러지겠지만 아버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마인드가.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공 복공의 마인드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 사업 망하네요. 이런 마인드. 저는 뭐 괜찮습니다만 아버지 어쩌시려고 그러시니. 이거 망하면 또 이게 양심을 구현하는데,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왔어야죠. 양심 구현하는데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전 사심 없습니다. 아버지 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간청해야지. 이게 바로 뭔가 이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합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부릴 건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뭐 아버지를 완전히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마귀의, 자, 내가 욕심 부리는 순간 난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에 하청받는 사람이 돼요. 하느님이. 마귀의 종의 종이 돼요. 아버지 신분을 그렇게 격화시키지 말라고요. 난 지금 마귀의 종입니다만 아버지 뜻대로 따를게요 라고 나와야 나도 같이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 신분을 격화시켜서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자, 아버지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건 성령 안에, 이거는 이 얘기는 성령 안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이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 얘기를 듣고 또 인간적으로 사업 망하는데 내 사업이 아니다, 이게 유체이탈 허법이죠. 아이고, 이거 사업 망하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성령 안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랑 하나 돼서, 이거 아버지 일이잖아요. 이거 잘 돼야죠. 여러 사람 살려야죠.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날 때 하늘이 도와줍니다. 즉, 그럴 때 간구하는 건 하늘이 도와줘요. 근데 제가 교회 그 문화를 보면서 제일 충격받는 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생떼를 쓰라고 가르치고, 생떼 쓰는 법, 막 그렇게 울부짖어서 되겠어요? 발을 구르세요. 막 발을 구르고. 이게 떼쟁이들 만드는 그 공간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이집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할 얘기 아닙니까? 자, 떼쟁이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다 들어줘. 뭘 들어주셨나요? 집을 바꿨고, 뭐를 바꿨고, 사업을 바꿨고. 그거는 하느님을 마귀의 종의 종으로 만드는 짓이다.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느님께 간구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왜 예수님은 할 수 있느냐? 뭘 간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뜻에 흡족한 걸 간구하고 하나님 뜻이 자기를 통해 구현되는 그거를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뭘 간구해요? 지혜를요, 사랑을요, 능력을요. 바라는 대로 하느님이 도와서 그 이 천국을 구현하는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게 기도가 이루어진 건데, 사람들이 말하는 내 기도 하느님이 다 들어줘, 그 벌써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 말부터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냥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데, 그럼에도 난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 이게 다예요. 내 뜻을 아버지가 다 들어줘. 그 불효자 중에 불효자 같은 소리. 집안에 제일 막행이죠, 그러면. 그런 말은. 우리 엄마 나 사달라면 다 사줘. 이 가정 문제 없나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 있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영적 역량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며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때와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장소,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있죠. 여러분, 지구에 천년만년 못 살아요. 딱 허락된 시간만큼 삽니다. 허락된 장소요. 지금 지구에 있는 동안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보면 늘 거기만 있죠. 주로 거기 있죠. 예. 아니, 바꿀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딴 데 가셔도 주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된 때와 장소에서 함께 보내주신 그 동료들과 그 사람들하고 보살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의 도를 닦으라. 뭘 하실 거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먼저 하나님이랑 연합해야죠. 성부 성령과 연합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일로 보면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공 복공의 지혜로 꿰뚫어 보면서, 세 번째, 아버지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답니다. 여러분 역량은요, 이러는 과정에서 커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과 이 사랑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다 보면
모든 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의식주, 생계, 영적 역량까지 다 커지게 돼 있는데 영적 역량 커지길 바라다가는 다 놓친다고요. 의식주에 집착하다가도 다 망친다고. 즉 영적인 성장이건 육적 성장이건 바라지 마시고 뭘 바라시라고요? 본질. 영적인 우리 삶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거. 그거를 즐기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서 그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선한 걸 뿌리면. 근데 그 선한 씨가 뭐라고요?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왜 영적 역량 강조하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학당에서 수련 좀 잘 되면 막 집에서 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골이 나가도 이래요. 내가 견성을 지금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랑 그냥 막 아버지를 내가 수시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 그것도 맞죠. 말은 맞는데. 이러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성장에 집착한다는 것부터가 에고예요. 이기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통 크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통 크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통 크게. 내 역량 뭐 그거 다 중요해요. 그냥 아버지가 주신 역량으로 아버지가 보낸 때와 장소에서 아버지 일을 아버지 뜻대로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뭐 내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사시는 분이 제일 고수라고요. 실제로. 이런 분은 엄청난 과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량공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 금강경에서 말한 무상보시예요. 그냥 베푸는 거지. 뭐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 아니 내 안에 내가 만들었나? 내 안에 양심이 보시라는 거지. 지금 내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삶을 성자와 함께하면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만나면서 그럼 그게 성자랑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모든 걸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진리 안에 살아가며 각자가 그때그때 지닌 그러니까 늘 나의 역량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순간에 허락하는 역량 가지고 알맞게 그 역량에 알맞게 하나님의 뜻인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제가 성경을 읽은 결론이에요. 재밌죠? 살만하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 중요한 건요. 나의 영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내 역량에 알맞게 하나님 뜻대로 잘 처리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하고 있나?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우주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우주적인 사역이에요. 온 우주 은하계 저편에 가도 이 사역밖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생명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최고의 길이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주적인 길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요 얘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이걸 알아야 뭔 구원이 보이죠. 재난이 오면 오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변치 않게 잘 지켜가시는 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난이 와도 의연히 이겨내는 길입니다. 하나님 도움 따로 바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뭔 도움을 따로 바래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계속 그때그때 기도해야죠. 근데 이 삶 외에 뭐 따로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구 인류가요, 요 정도 수준의 안목을 가지고 인류의 삶을 뿌려갈 때, 인류의 삶을요, 동물들과 금수랑은 다르게, 이건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작품이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임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 알면서 살아가실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영성에서. 뭐, 역량 따지고 뭐 따지고 하시면 언제 해요? 역량이 높아지면 할래?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소리. 우리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간 내가 나한테 허락된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도마복음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막 농사꾼이 수확을 막 많이 해가지고 막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 밤새 했는데 다음날 죽었다. 딱 마음이 좀 깜짝 놀랄 얘기죠. 그게 우리 삶이랑 왜 놀라세요? 내 삶도 똑같으니까요. 똑같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역량이 뭐 커진 뒤에 아니에요. 하다가 커지는 거지. 역량이 커진 뒤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하면서 100억 벌어오겠다고 나가 집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냥 말만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100억을 아무도 원치 않는 100억을 벌어오겠다고. 그래야 부모님은 좋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의 의중은. 지금 아버지의 의중을 묻지 않고 혼자 내가 혼자 수행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나 혼자의 어떤 길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가만히 마음 비우고. 그러면 아버지는요 이 순간 찜찜함을 줘요. 그렇게 하면 찜찜하겠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자명한 길, 환해지는 길 그 길로 가세요. 늘 아버지랑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고 폭풍 진도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